대전에 왔습니다. 대전 탄방초등학교, 대전 삼천중학교, 대전공업고등학교, 제가 나온 자랑스러운 학교입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용기를 불어넣어 주신 곳, 바로 이곳 대전 이동학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13살 때 대전으로 전학으로 왔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는 병원에 계셨습니다. 평생 직업군인으로 살아오시다가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저 그리고 누나는 이삿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께 시한부 인생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번 주말마다 대전에서 서울로 누나와 손을 잡고 무궁화호를 타고 아버지 병문안을 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께서 눈시울을 붉히면서 미안하다고 하시는 것이 기억납니다. 1994년 매우 뜨거웠던 여름 아버지를 보내고 저희 세 식구는 대전 탄방동에 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마지막 남겨주신 말씀이 두 여자를 잘 지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신문 배달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 용돈을 받지 않는 것이 어머니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20살 땐 국가유공자 자녀였기 때문에 군대를 안 가도 되었지만 해병대에 자원입대에 갔다 왔습니다. 아버님께서 군인이셨는데 자녀된 도리로 어떻게 군대를 안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갔다 왔습니다. 군 전역하고 우리 가족엔 더 큰 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완전히 가세가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지금 로데오타운입니다. 대전 둔산동이죠. 트럭을 몰고 거리로 나가 생과일 주스 팔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 인생 좌절하지 않고 우리 세 식구 잘 지켜냈습니다. 대전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저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던 대전, 여기에서 힘을 얻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힘받아서 수도권으로 올라가고 싶습니다. 이 힘으로 반드시 이기고 싶습니다. 저는